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예. 그 상당히 심심하게 반응을 하시는 누구신가요? 아,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이웃집 아저씨예요. 대박을 터뜨린 분의 약간의 여유와 오만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저희 과도한 지금 저도 과민한 반응인가요? 과민 반응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부정은 하지 않으시네요. 그냥 허허허 웃는 거로 봐서 대박을 터뜨리긴 했거든요. 네, 그와 관계없이 항상 지변으로 있는 분. 어, 본인 오늘 나오는지 모르셨어요? 네.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이 개인 상담에도 한번 나와서 참여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사연인지 사연을 혹시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황심소 시즌 1부터 애청자입니다. 저는 남편과의 불화로 고민 중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이 싫습니다. 그렇게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애를 낳았는지 궁금하시죠?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지도 않았고요. 다만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결혼을 해야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저의 얘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주는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제가 남편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더군요. 남편과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 얘기만 하더군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으니 그때는 제 눈에 뭐가 단단히 씌었었나 봅니다. 그래도 그때는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남편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결혼 5년 차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벽을 보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편과 의사소통에 되지 않는 스트레스에서 나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지금은 그냥 그렇게 남남처럼 하숙생과 하숙집 주인의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남편과 저의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는 게 눈에 보입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을 꾹꾹 억누르고 살다가 어쩌다가 남편이 집에 있으면 갈등이 폭발합니다. 남편과 다투지만 주로 언성을 높이는 건 저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저는 점점 포악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지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같이 가자고도 말을 해봤지만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 저 혼자 심리 상담을 받으러 다니라고 하더군요. 아이 육아도 집안 살림도 시댁과의 갈등도 전부 다 저 혼자 알아서 해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받자고 해도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 여기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이혼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고는 안 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남편과 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남편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남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한 WPI 검사도 2016년 3월에 한 것입니다. 그것도 남편을 이해해보려는 저의 시도였는데 눈으로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남편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미움, 원망, 한심, 무시, 불통, 앞뒤 꽉 막힌, 꼴보기 싫은 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열정, 재미, 몰입, 도전, 성취, 자유입니다. 네, 아이 참 이분 사연을 제가 딱 들으니까 아 이런 분들 진짜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제가 주변에서 봐도 많은 것 같아요. 아 본인은 그렇다는 생각은 안 드시죠? 저는 전혀 이해하고는 아 그래요? 뭐 저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남편분을 보니까 부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부인의 상황을. 남편분은 부인의 상황을 잘 모르고요. 네. 더 큰 문제는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더욱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프로파일을 봐도 이 부인 프로파일은 에이전트의 관계 상당히 만빵이고 또 셀프까지 높아요. 이런 분이 결혼하면 어떤 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본인이 다 관장해서 다 해요. 그리고 본인이 다 하면서
왜 자기가 이걸 다 해야 되냐고 남편한테. 그리고 이제 이 남편분은 롬앤에다가 매뉴얼 만빵으로 높으신 분이거든요. 롬앤의 매뉴얼 만빵 높으신 분들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참 남자가 얌전하고 또 상당히 마음이 여린 듯이 보이고요. 자상. 예, 자상이에요. 그리고 릴레이션도 바닥이고 셀프도 약간 떨어지는 이런 남자는요, 이 약간 자기 일 잘 처리하는 여성을 만나면 그 여성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아, 그래서 그 여성한테 진짜 잘해줘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요? 이거 관여하는 거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관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간섭한다? 간섭 수준이 아니야. 통제한다는 거죠. 거의 폭군이에요. 네. 당신 이거 왜 안 해? 이렇게 지시하셔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릴 때 공부 안 한다고 쪼임을 당할 때 그 엄마한테서 느끼는 그 두려움을 조금씩 느끼고 어느 순간부터는 막연한 반감으로 바뀌는 것. 자기의 삶이 이 여자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휘둘려가지고 난 뭐야 이런 마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왜? 일 집안의 대소사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보고 당신 이거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남편 입장에 어? 뭐지? 그렇게 해도 돼? 아니 어떻게 그걸 해? 아니 걱정을 하는데 벌써 어떻게 했어? 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매뉴얼이 높기 때문에요. 꼭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상당히 강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모든 게 걱정이 되고 이 불안한 느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거든요. 그러나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러면 계속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인 입장에서는 아니 남편이 지가 할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지 변명만 하고 엉뚱한 핑계만 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인은 지금 셀퍼가 높고 네. 그 다음에 이 릴레이션이 아주 높으신 분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부인하고 이 남편은 완전히 성격이 반대예요. 그렇네요. 남편은 릴레이션이 바닥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엄청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벽을 보고 얘기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스트레스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대요.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과 일부 비슷한 거예요. 3분의 1은. 계속 지금 공감이 되죠? 아니,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뭐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벽 보고 이야기. 네. 근데 대부분의 부인들이 남편을 보고 벽 보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에이전트 분들이 되게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냥 네. 비교적 참고 네. 묵묵히 네. 일을 하는데 꾹꾹 눌러있다가 터지면 진짜 그거는 이 어떻게 보면 발작적인 행동이고 갑자기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 완전히 고장난 로봇가 막 아무나 태우고 로봇 총 쏘는 거 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집에 아무래도 약자인 아이한테 영향이 많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포악해진다는 거는 본인이 진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자해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에이전트 분들이 되게 그것도 보통 로맨티스트 분들의 자해적인 행동은 자기 스스로를 이 비난하거나 자기에 대한 연민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로 자해적인 행동인데 실제로 에이전트 분들은요 진짜 물리적으로 벽을 부딪힌다든지 자기 송곳으로 자기를 찌른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동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진짜 남편한테 자기를 통제할 수도 없고 자기도 겁이 나잖아요. 올 때 남편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그랬대요. 에이전트 나름대로 아 이렇게 내가 이 부부관계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고 돋보고 잘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문제고 우리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받자. 근데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이 누군가가 너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받으라 하면 스스로 네, 공격받았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로맨티스트는 자기 문제를 직면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공격이라고 일단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스스로 사실 막연히 남편도 우리 부인이 뭐 지위가 다 알아서 하고 잘하고 근데 때때로 나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성질을 부리는 거 저거는 간혹가다 일어나는 뭐 이 발작적인 행동 여성이니까 때가 되면 저런 발작적인 행동을 하나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이 남편 보고 바라고 그럴 게 아니라 당신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니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부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이 가야지 우리가 서로 문제를 딱 오픈하고 그래 네가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고 또 나는 이렇게 바꿀 테니까 너도 이렇게 바뀌어 그 아침마당에서 보여주는 쇼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교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모습은 그 사람과 전쟁의 그 사주 후의 법칙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 모습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사람들 간의 갈등, 특히 부부 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이 각자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각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하고 자기 셀프가 상당히 강한 그런 사람들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서나 특히 한국 사람들의 부부 관계에서는 남편 아내라고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마치 한 몸 속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영혼이 있다라는 식의 그런 사고를 하는 게 대개는 한국의 가족에서의 부부 관계거든요. 서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사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을 해요. 부부 일심동체. 그렇죠. 부부에 항상 많이 쓰는 부부 일심동체. 그건 부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내 마음 알아줘가 한국의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죠. 한국 사람들의 관계에서. 왜냐면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로맨티스트 정서를 밑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내 불안하고 내 힘들고 또 내 마음 애매한 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면 공감하고 이해받는다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느끼는 게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이 심리인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아내는 에이전트고 에이전트는 거의 목표의식이 다 그렇죠. 네. 목표의식과 자기 과제를 위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상당히 투철한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상당히 감성적이고 예민하고 섬세하고 또 자기만의 감정에 몰두하고 있는 로맨티스트 남편.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집은 남자하고 여자 부인하고 아내의 역할이 서로 좀 바뀐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부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두 사람이 동시에 가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걸 가지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애가 지금 이 경기 반응을 보이잖아. 그건 당신이 내 말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이야. 뭔 소리야. 당신이 갑자기 화를 내고 큰 소리 치니까 그렇지. 아니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었으면 내가 큰 소리 치겠어. 작은 소리라도 충분히 알아들으면 내가 작은 소리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은 서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가를 확인하는 더욱더 우리는 못 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떡해. 남남으로 살자. 한 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조론. 요즘에 조론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론. 그래서 이제 겨우 이 생각한 게 조론. 변호사들이 새로운 형태의 또 이혼 처리하는 옵션을 낸 게 조론이라가지고 그럼 조론 세약서도 쓰고 조론이라는 게 계약으로 존재할 수 있나요? 그냥 형태 이런 롤만 서로 하자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 재산 분배를 하지 않으면은 그 돈이 좀 수입료가 낮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산 분배 당연히 해야죠. 법적으로 이제 그 이혼을 안 한다 뿐이지. 뿐이지.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 보장도 어떻게 할 건가. 네. 이런 게 다 있죠. 용돈을 줄 건가 말 건가. 생각 많이 아세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아 몰라요. 아이. 아니 제가 조론을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 이혼도 생각했는데 뭐
이혼은 애들 때문에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근데 애들 때문에 못하지만은 본인이 이혼하고도 막상 할 방책이 또 본인이 또 갑갑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분은 진짜 참고 사는데, 이분은 사실 참 결혼을 안 하고 뭘 해도 잘하실 분인데 왜 이렇게 되셨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남편과 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대요. 네.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개선에 앞서서 네. 좀 궁금한 게요. 결혼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원래 남편이 한없이 다정하고 너무 귀를 많이 기울여져가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결혼을 하니까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렇게 딱 터닝포인트가 되는지, 그냥 네. 결혼을 하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건지. 네. 아, 그런가요? 네. 예외는 없습니까? 예외는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한 사람은 이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준비일까요? 실망할 준비? 아니요. 자기 배우자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고 네. 그 사람한테 지금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결혼하면 죽이고 싶은 징글징글한 특성으로 바뀐다라는 걸 알고 또는 지금 저 사람한테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결혼하면 어이 참 괜찮네라는 특성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면 돼. 어떤 사람에 대한 매력은 결혼 전과 후는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예를 들면 내가 아이디얼리스트다. 그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특성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지 서로 나름대로 말이 통하고 네. 또 서로 엉뚱한 것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와! 저 사람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결혼하고 나면 서로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해. 서로 각자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또 엉뚱한 걸 하는데 아무런 그리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황당한 짓을 네가 할 수 있어? 나를 어떻게 본 거야?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게 저는 이제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와이프가 에이전트인데 그 어머니하고 축의금을 카운팅을 하는데 저희는 이게 카운팅 한 돈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숫자도 엉뚱한 숫자가 나오는데 와이프가 탁 앉으니까 마치 그 자동 계수기처럼 있잖아요. 다다닥 다다닥 해가지고 탁탁탁 숫자로 적고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어머니와 우리가 서로가 우와 우와 우리 집에 지금 저런 사람이 네. 들어왔구나. 이 인재가 들어왔구나. 저런 그렇죠 인재 완전히 그 치명적인 그 능력에 그렇죠. 감동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몇 년쯤 지나가지고 보니까 맨날 이제 하는 말이 애들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 좀 창의적으로 풀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왜 그리고 그 애들이 하는 게 애들이 제가 이제 아빠는 그러니까 물어보면 아빠는 아 이게 원리를 설명해주고 생각할 틈을 주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엄마가 그러면 자기가 풀고 있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거 너의 공부는 나의 과제다. 그러니까 풀고 있으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있어 말. 근데 그런 거가 이제 과거에 좋게 보였던 게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다르게 보다 다른 면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그 문제를 저렇게 볼까? 그 결혼의 보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 결혼할 때 주례사에서는 뭐라고 그래 그거를 참고 살아야 된다. 참을 인자 세 개를 새기면 뭐 못할 게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하죠. 네. 그래서 옛날에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식한 시절에는 그걸 무작정 참으라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 심리에 대해서 좀 알아드는 이 시기에 있어서는 그것은 내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배우자라도 아무리 내 부인이다 또는 남편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야 되죠? 내가 아니니까? 그 내가 아니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또 보통은 뭐 그동안 생활하는 환경도 다르고 다른 가족에서 왔으니까 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내가 아니니까. 당연한 게 당연한 사람들이 없죠. 각각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가정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네. 예전에 박사님 짝이라는 그 책에서 그렇죠. 진정한 짝은 그 오래 해로한 부부다 이런 결론을 그렇죠. 내셨잖아요. 네. 그분을 참을 인자 3개에 새기고 사신 분들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오래 사신 분들은 참을 인자 3개를 사는 게 아니라 맞춰는 거지. 그걸 맞춘다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건 리얼리스트가 쓰는 표현이고 네. 진정한 거는 내가 저 사람을 알려고 노력했다는 거. 끊임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는 아, 저 사람이 이런 특성이 있구나. 아, 이렇구나. 이게 이제 내가 두 번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해보세요. WPI를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 마음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요.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이 지병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딱 자기 그 검사, WPI 검사 결과를 읽어보고 기분이 어땠어요? 꿰뚫린 느낌? 아, 내 마음을 누군가 이 여기서 표현이 됐구나. 네. 그럴 때 기분이 어땠어요? 속이 시원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를 아는 데 있어서도 내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다. 또는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걸 확인하게 됐다라고 할 때는 시원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편안해져요. 답답한 게 없어져요. 근데 나만 왜 이해하고 나만 왜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그 부분이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알게 되면 일단은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데 거기에 아니 왜 나만 나를 알아야 돼? 남편도 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남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 채 나를 알면 네. 끊임없이 나한테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죠. 본인이 부족한 거를 나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족을 나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행동이 더 나타나요. 인간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끊임없이 내가 남편한테 요구를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는 나에 있어서 진짜 평안함과 행복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요. 놀랍게도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필요한 것에 상대방을 열심히 조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WPI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를 알려고 보다는 저 주위에요. 이상한 인간이 있어요. 저 상사가요. 아주 이상한데 한번 WPI 검사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또는 저 동료가요.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한번 알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학적인 틀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내가 조금 알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경영학에서 말하는 인사관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런 조작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걸 결국은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사관리가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진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기는커녕 기계의 부속품으로 만드는 완벽한 기계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인간이 각 개개인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경영학 하는 분들 뭐라고 했냐면 성격이 나쁜 직원이 조직을 망친다. 뭐 이런 소리 나고 앉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일단 남편을 좀 이해해봐야겠다고 하면서 방향은 잘 잡으신 거네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이분은 WPI를 이용해서 아까 말하는 남편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그림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은 1년도 훨씬 전에 남편한테 WPI 검사를 해봤더니 남편이 라면하고 매뉴얼이 나온 거
아마 아신 것 같아. 그걸 아마 읽어보고 그래 이 인간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맞았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한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분이 더 열심히 읽어보고 알아야 되는 건 누구의 마음이죠? 자기의 마음. 네, 자기의 마음. 그런데 남편을 이해해보려는 저의 시도였는데 눈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어야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알려고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했어요. 분명히 자기 검사도 했고 자기 프로파일 넣은 거는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뭐 이러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진짜 했어야 되는 건요. 본인이 상담을 받으셨어요. 본인이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하는 과정은 본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과정에서 내 눈에 보이는 내 남편 그리고 내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내 남편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도 색안경을 끼고 남편을 봤다가 결혼한 후에 색깔이 다른 안경으로 본인이 바꿨었지 남편은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사람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지금 현재 본인이 열받고 또 간혹 가다가 폭발하는 일이 일단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죠? 그 폭발의 상당 부분은 또 자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폭발의 상당 부분이 아니라 폭발의 99.9%는 자기가 안경을 어떤 색깔의 안경을 썼느냐에 정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상당히 결혼을 하고 나면 갈등 관계가 심각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박사님,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게 더 위험이 적지 않나요? 그럴 때요. 비슷하든 다르든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지만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고요. 그런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서 돈 많은 사람이 빨리 사라져주면 더 좋고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은 뭐에 기준을 두느냐. 그렇죠. 그거는 뭐. 그 질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맞아요?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질문이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 인간이 나를 잘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럼 그거는 각자 다르겠네요? 당연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이든 결혼하는 후든 대개 우리의 삶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지. 세상의 중심은 적도거나 이 남극이나 북극은 아니거든. 근데 그때도 결혼하는 상황도 또 달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로서는 답이 안 나오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훌륭하신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솔로로 지내다 보니까 네. 상황 상황에 따라 다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이웃집 아저씨가 쓴 글일 때 선을 1000번을 본 그 전설의 인물이십니다. 네, 상당히 뿌듯해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우리 때는 선을 보면 주로 호텔 커피숍에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선 한 번 보면 아무리 적게 나와도 5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초창기 때는 점심도 사고 뭐 이렇게 저녁까지 다 하고 데려다 주면 한 돈 10몇만 원 나왔어요. 아, 그럼 그 1억을 날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억이면 그 옛날에 강남에 아파트 샀어요. 강남. 반포 요즘에 그 재개발한다고 하는 그 반포 아파트가 1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회박심에 경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래도 그 집에 돈 계산 잘하는 부인 얻은 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래 그때는 그렇게 막.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이분 문제 다 해결했죠? 네. 근데 참 이분 그 남편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 미움, 원망, 한심, 무시, 꼴통, 앞뒤 꽉막힘, 꼴보기 싫음이라고 적어놓은 걸 보니까 이분이 남편을 얼마나 좌지우지하려고 했던가라는 그 느낌이 저는 오는데 이분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분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인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뼛속같이 느끼고 있을 텐데 부인은 그 부분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는 그 부분이
근데 전 두 번째 그 애들을 다룰 하면서 이제 그 포악해지고 감정 폭발하고 애들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그 로맨티스트가 그걸 봤을 때 거의 범죄자와 같은 이건 부인이... 경멸의 단계로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네, 그리고 부인은 진짜 본인도 남편을 경멸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이 로맨티스트 남편 입장에서는요 진짜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상담 이러면 이번엔 충분히 상담이 됐나? 이번에 꼭 그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뭘요? 이게 자기를 상담. 자기를 그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지금과 다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그럼 더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분이 진짜 원하는 열정과 재미와 몰입과 도전과 성취와 자유를 누릴 수 있으실 텐데 본인의 가치는 이렇게 설정해놓고 삶은 자학과 미움과 답답함과 한심함을 느끼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불행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답답하시겠어요. 네.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네. 지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기획의 윤다운 연정아, 편집의 연정아였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자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